오케이, 세빈이 복화 2회 16입니다. 뭐 어떤 거 배웠나요? 학교에서 많이 쓰는 말. 학교에서 많이 쓰는 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배웠네요. 그래서?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Pick up의 뜻은? 춥다. 춥다니까 up이 위로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럼 pick은? 집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픽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전에 한번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할때 쓰는 거다. 지시할 때. 그렇죠. 시키거나 또는 충고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지금 지시하고 있죠. 지시하는 게 시키는 거죠. 오케이, your의 뜻은 너의고요. 펜슬은 연필. 연필. 그래서 너의 연필을 주어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연필 좀 주우세요.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그다음, Pick up, 아니, open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오케이. open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열다. 열다 하고 열린. 네. 오케이.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겠어요? 열다. 열다죠. 열다면 무슨 시고?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고요. 그러니까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또 명령하고 시키는 말이 됐고요. 열린이란 뜻으로 쓰이면 그때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예를 들어서 뭐 오픈 뭐 할까? 오픈 윈도우. 오픈 윈도우 하면 뭘까? 열린 창문. 오픈 더 윈도우는 열어라 그그 창문은. 창문을.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Close your book. close your book. Close your book. 그럼 close의 뜻은 닫다. 닫다고요. 또 무슨 시고? 하다시. 닫으시고요. 반대말은 열다. 열다니까 영어로 Open. open 하고 close는 서로 반대말이겠네요. 오케이. 그다음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put down의 뜻은 내려놓다. 내려 놓다고요. down은 아래로, put은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put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그러니까 하다시로 또 시작했네요. put down의 반대말은 Pick up. 그렇지. pick up, up, down 서로 반대말이네요. 위로, 아래로.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오케이. 그다음 Pick up your eraser. pick up your eraser. Pick up your eraser. 오케이. 그러면 너의 배낭 가방을 내려놓아라는, 네? 너의 등에 메는 가방을 내려놓아라 하고 싶으면 Put down your backpack. put down your backpack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네.